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롤랜드의 큐브 앰프 시리즈는 80년대에 탄생한 가장 인기 있는 컴팩트 앰프 중 하나입니다. 네. 작은 케이스에 고품질의 사운드와 다양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많은 기타리스트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네. 듀얼 큐브 LX 모델은 새로운 감각의 스테레오 기타 앰프입니다. 슬림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며 커스텀 스피커를 탑재하여 기타리스트가 이미지하기 쉬운 사운드 캐릭터의 8종류 앰프 타입을 내장하고 있어 연주자가 원하는 모든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고품질의 보스 이펙트도 내장하고 있으며 USB 하나로 PC에 연결해 DAW에 스테레오 레코딩을 하거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도 매우 편리하다라고 하네요. 아.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해외에서 이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보스의 듀얼 큐브 LX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게 스트리밍을 할 때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가 돼. 그러면 이게 진짜 요즘 그 탁탁상용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되게 많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 롤랜드에서 제작이 됐던 이 마이크로 큐브라는 앰프가 있었어요. 예. 그게 진짜로 이 2000년대 초반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렇죠. 불티나게 팔려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이런 소형 앰프, 연습용 앰프들 같은 경우는 이 이펙터가 들어있다기보다 뭐 리버브 정도 들어있으면 정말 땡큐인 거고 일반적으로 그냥 클린 채널과 드라이브 채널 이렇게만 사용할 수 있는 연습용 앰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마이크로 큐브 같은 경우는 앰프의 종류를 골라서 나름 그 사운드를 재현한 사운드를 들을 수도 있었고 다양한 이펙터를 내장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비슷한 가격의 다른 앰프들에 비해서 훨씬 기능도 많고 사운드가 뛰어나서 많은 맞아요.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좀 더 슬림해진 사이즈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들어볼 거냐면 다양한 앰프 타입들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이 특히나 이 보스의 그죠. 고품질 이펙터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펙터 사운드들도 한번 들어보면서 이 듀얼 큐브 LX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이시 클린 재즈 코러스겠죠.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단아하고 깔끔한 스타일의 이 롤랜드 JC 앰프의 그 사운드를 잘 포착해서 만들어낸 앰프 타입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부분이 이 JC 클린 이전에 어쿠스틱 시뮬레이터 네. 어쿠스틱 시뮬 앰프가 있거든요.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이런 게 재밌는 거죠. 실제로 이 일렉 기타를 가지고 이게 진짜로 그냥 어쿠스틱 기타 소리냐 하면은 조금 그렇죠. 논란은 있겠지만 그래도 제법 이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를 또 연출을 할 수 있는 재미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US 콤보입니다. 아마 팬더 앰프를 복각을 한 것 같은데. 네. 자, 요 상태에서 팬더기 때문에 스프링 리버브를 한번 네.
조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오리지널 앰프랑 비교를 하면은 안 되는 사운드지만 들으면서 연상이 된다라는 게 참 네. 재밌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펙터가 진짜 좋네요. 네, 다음은 브릿 콤보. 아마 마샬이겠죠. 요거는 게인을 좀 높여 볼까요? 네. 이게 브리콤보가 마샬일지 네. 복슬진짜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 다음은 하이게인 스택입니다. 얘는 이렇게 가볼게요. 트레블을 높이고 네. 미드를 좀만 깎고 네. 자, 딜레이를 좀 걸어 볼게요. 네, 탭템포도 있어서 좋습니다. 다음은 메탈 스택입니다. 이거는 이 상태에서 플랜저를 좀 걸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트림인데요. 익스트림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친구가 뒤에 이제 또 지원을 하는 게 마이크라든지 스테레오 인 채널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드셋을 연결을 하셔서 마이크가 달려있는 헤드셋을 연결을 하셔서 3.5핀으로 연결을 하시고 스트리밍을 할 때 노래를 하시거나 대화를 하면서 앰프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조작을 하면서 사운드를 들려주게 되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롤랜드에서 나왔던 마이크로 큐브 같은 경우도 하나를 사서 집에 가지고 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노브를 돌리면서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DNA를 물려받았으면서 이 좀 더 진화된 이펙트와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서 연습용 앰프로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리밍용 앰프로 굉장히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게 지금 크기가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저 핸드폰인데 네.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아마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네네. 그러니까 진짜 작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리뷰하기 전에 사진을 봤을 때 한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훨씬 더 작거든요. 이게 지금
책상에 올렸을 때그 크기도 너무 작아서 뭐 쉽게 올리고, 그리고 이제 책상 높이에서 올리니까 바로 이렇게 들을 수 네. 있겠죠. 그래서 뭐 바닥에 두시는 것보다는 이거는 확실히 탁상용 앰프이고 손이 닿는 곳에서 쉽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늘 리뷰하면서 또 알게 됐지만 이게 스트리밍 하는 기능들에 있어서도 괜찮다면 진짜 여러분들 방송하시면서 바로 앞에 두고 뭐 맞아요. 이렇게 네. 조작하셔서 하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뭐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뒤에도 보면은 뭐 USB 단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맞습니다. 그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뭐 방송할 때 어차피 소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나가는 거라서 뭐 실제로 방 안에 크게 소리가 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그뭐 물론 요즘 뭐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 워낙 이뭐 방음이나 이런 것도 잘은, 왜냐하면 막 소리도 지르고 뭐그방 샷건도 쳐야 되고. 방송 시간대가 보면은 뭐 아침 저녁 새벽을 가리지 맞습니다. 않으시고 막 네. 계속 방송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악기 콘텐츠까지 같이 하시는 분이면은 이거를 가지고 있으시면 진짜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어요. 그래서 오 요거는 재밌게 가지고 놀수 있는 어떤 정말 되게 좋은 장난감. 그래서 연습용 앰프로도 충분하지만 연습용 앰프들은 이더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 다양한 종류의 앰프들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좀더 앞서서 활용하는. 말씀드린 대로 활용하실 때이 스트리밍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로 편하게 USB를 연결을 해서 바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아까 은총 씨가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컴팩트한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디자인 자체도 이쁘죠. 굉장히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앰프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묻협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